이렇게 아, 네, 한번 들어봐 주시고. 물리학도 이상문님이야 퍼센테이지 특별 질문이라고요. 네, 스피디하게 한번 소도와 날싱크로율. 그냥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. 그러면 이상윤의 잘생김 지수는? 70? 어? 네, 이건... 그러니까 연기자라고 있죠. 네. 그 오늘의 뭔가 설레임 지수? 긴장 지수? 95. 어, 긴장 많으니까. 오늘의 뭔가 스타일 완성도? 완성도? 100을 추천합니다. 추천? 95. 어, 95. 5%는 어떤 점으로 남겨주세요? 잘생김 지수가 30이 부족하기 때문에 95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상윤의 평소 로맨틱 지수. 로맨틱 지수? 70? 좀 꽤 로맨틱한 편이시군요.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공은 잘 못하지만 그럼 이상윤의 패셔니스타 지수. 패션 지수는? 40 정도? 40 정도니까 별로 패셔니스타가 아니에요. 저는 되게 편안한 옷을 너무 좋아해서 일상에서 좀 큰 옷 많이 입고 일상에서 플레밍의 왼손 벅지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지 못합니다. 다 까먹었습니다. 아, 네, 이거 재미있게 그냥 넣어본 거고요. 이상윤의 뭔가 연기 어? 그쵸? F 네. 이상윤의 연기 네, 이상윤의 연기 만족도 지수?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어요.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60? 겸손하신 분. 아니, 이번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이 대본을 좀 더 잘 소화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만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그렇다면 이상윤의 팬들을 향한 사랑 지수. 사랑 지수 90? 어? 10%는 뭐죠? 10%는 제가 그렇게 팬들에게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, 여백이... 세심하지 못해요.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배우분들도 많은데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. 배우랑 직업에 대한 애정 지수? 애정 지수 95. 네, 95. 원래 100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조금 힐링을 통해 5%를 채워서 다음 다음을 계약하는 거다. 네. 이렇게 해서 이상윤의 수치 테스트는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아, 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상윤입니다. 네, 2016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다들 이렇게 연초에 가셨던 마음이 다 이루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, 한 달 동안 올해 바램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, 금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, 네. 내년에. 대박.